이혜영이 지난 10년, 샵 재혼, 샵 사춘기 딸, 샵 사랑꾼 남편. 재혼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까지 이혜영의 인생 스토리가 라스를 통해 공개됐다. 5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에선 이혜영이 게스트로 출연해 10년 공백기 동안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이날 이혜영은 슈가맨으로 10년 만에 복귀한 데 대해 그동안 나는 전 국민이 나를 알아보는 삶을 살았다. 거제도 작은 구멍가게에 가도 알아봐 주셨다. 그런데 10대, 20대들이 나를 모르더라. 그땐 슬펐다라며 충격을 전했다. 코코로 데뷔한 이혜영은 가수와 배우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특히 코코 활동 중엔 군통령으로 불리며 남성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윤종신에 따르면 이혜영은 남자 연예인 사이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가족 이야기도 공개했다. 이혜영은 지난 2011년 재혼해 슬하의 딸을 두었다. 최근 딸의 졸업식 사진이 화제가 된 데 대해 이혜영은 딸은 그 정도 화제였다는 걸 모를 거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란 것도 처음엔 몰랐다. 한국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날 알아보면 좋아한다라고 밝혔다. 이혜영은 또 얼마 전엔 YG 콘서트에 데려갔는데 이성의 눈을 떴다. 그전엔 한국말을 잘 못했는데 랩으로 한국말을 공부하게 됐다. 춤 선생님을 섭외해서 춤도 가르쳤다. 이젠 잘 논다라며 비화도 전했다. 이혜영은 연예계를 대표하는 패셔니스타로 남편과 딸의 코디도 그녀가 직접 해냈다. 이혜영은 스스로 패션 감각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나는 뭘 걸쳐도 잘 어울린다라는 발언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한 술 더 떠, 그녀는 남편이 그러더라. 내가 불쌍하다고. 옷 사러 가면 다 어울리는데 다 못 사니까 라고 덧붙이며 행복한 가족의 면면을 엿보게 했다. 화가 변신 비화도 공개했다. 이혜영은 결혼 초기엔 딸이 사춘기였다. 내겐 낯선 상황이었던 거다.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도 처음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렇게 오랜 꿈이었던 화가로 변신하게 됐다는 것. 이혜영은 최근 뉴욕에서 전시회를 열었다.